아직도 논란이죠. 메이플이 좋습니까? 로즈우드가 좋습니까?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라 참, 그래야 그, 될까? 뭐라고 해야 돼? 그... 네, 이게 저한테는 또뭘또 많이들 물어보시냐면 어쿠스틱 기타 로즈우드가 좋습니까? 마호가니가 그게 좋습니까? 또 환장한데. 좋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쳐보시고 취향에 맞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그 자기 취향이 약간 불안한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이거 맞습니다. 샀다가 또 괜히 이거 뭐, 이거 뭐몇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거, 그럴, 아니 뭐 그런데. 동의를 얻고 싶은 게 아닌가, 동의를. 뭐 예, 그런 그니까, 생각이 들어요. 예. 뭐랄까, 이게 분명히 어느 쪽이 더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취향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 그래도 뭔가 내 취향 쪽이 좀더 다수였으면 예, 좋겠다라는 그런 거죠. 어떤 네, 그런 욕구가 있어서 자꾸 그런 의미 없는 논쟁이 시작되는 게 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그런 악기들을 리뷰를 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로즈우드와 메이플의 차이에 대해서 진짜 막 이렇게 치고 막막 막 이렇게 이렇게 바꿔가 조금 들려드리고 다 들리는데. 들려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이해는 하시는데 한치마야. 그거가 지나가면은 또다시 그 관념적인 예. 싸움은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지금 네, 이거 막. 뭐 메이플이 좋냐, 뭐 메이플이 좋냐, 로즈우드가 좋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또 관념적으로 답을 드리자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메이플이 더 좋고요. 예. 네, 예전엔 로즈우드가 더 좋았던 적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그냥 취향의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냥 그 결정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어느 쪽도 틀린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검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50 스트라토캐스터의 트레디셔널 메이플 지판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메이플 통내기죠, 뭐 그렇습니다. 지판은. 예. 메이플 통넥을 통내기인데. 예. 리뷰를 해볼 건데 역시나 뭐 메이플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그좀 그런 내추럴하고 부들부들하고. 네, 내추럴하고 그런 좀 날것에 가까운 그런 매력이 아닐까. 있는 그대로의 좀 진솔한 그런 사운드. 약간 공갈빵. 속에 좀 이렇게 코어가 좀 코어가 폭신폭신하지 딱딱하지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그 있죠? 초밥을 쥐었는데 그 살짝 준 네, 거냐? 살짝 쥐어갖고 밥알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니면 느낌의 네. 좀 단단하게 탁 줘가지고 풀어지는 이게 느낌. 좀 네. 씹히는 식는 맛이 맛이 있게 있느냐. 네. 하느냐? 그냥 그 정도 질감 차이지. 예.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되게 항상 뭔가 은유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논란을 부추기는데 또 하나의 그런 좀 뭐랄까? 도화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워낙에 주관적이잖아 이런 예. 표현들이. 네, 50 스트라토캐스터 112만 9천원으로 기존 클래식 99만 9천원에서 13만원의 가격 올랐네. 상승이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98.5cm 전장에 43.5 플러스 1.5 해서 여기. 픽가드와 네, 바디 합쳐서 45mm 나오고요. 12플랫 뒷둘레는 76mm. 지금 선생님이 두번 연속 퍼펙트를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에도 전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만 일단 무게는 아주 일반적인 무게인 것 같고요. 좀 이따 재보겠습니다. 바디 베이스우드. 네, 넥이 바뀌었습니다. 슬림 C에서 메이플 U쉐입 통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머신 헤드는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이구나. 그렇습니다. 요거 이뻐요. 이게 제일 네, 이뻐. 예. 그게 제일 이쁘죠, 사실. 41.91mm 본넛이고요. 7.25인치, 본넛이네. 184mm 지판공률 반지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브라운관 네, 지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휘는 것 같지? 네, 착신가요? 착신가요? 점점 더 휘어 보여요. 네. 무조건 선생님 그 전용 그 예, 그, 슬라이드 바 가져오셔야 될것 같은 왜? 느낌. 네, 빈티지 스타일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 원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6 세들 빈티지 스트링,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고요. 네, 무게 무게 몇 수였어요? 32, 3일. 31. 오케이. 야. 31에서 퍼펙트 나오면 정말. 32에서 퍼펙트 나오겠죠, 뭐. 아유, 저는 뭐 기대도 안 합니다. 1승이라도 가져가면은 다행인 그러니까 거고요. 3132보다 가벼우면 제가 뭐 하는 거고 그쵸? 무거우면 이누 씨가 맞추는 건데. 이, 아, 가벼워. 가볍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3승에 2퍼펙트. 예. 와, 3.28. 야, 이건 뭐
거의 전이 상실이죠. 3.28. 옛날 한화 야구가 이랬어. 막 6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8대 6으로 뒤집히고 해. 네. 아, 한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좋네요, 이거. 좋아. 역시나 미들 로우 때 여기 꽉 차 있어요, 사운드가. 그 공갈빵스러운 빈티지함이 덜해요, 예전보다. 마샬한테 이렇게 에릭 크랩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이플 우드를 좀 고르시고 데이브 길모어나 이런 거 보시는 거 말고 메이플 우드를 고르시면 되고 스티브 레이본이나 제프 백 같이 좀 날카롭고 좀 잘 들리는 걸 원한다 그럼 로즈 우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좋다. 크런치 박스고요. 팬더 앰프고요. 마샬. 좋네요. 마샬 게임. 똑같이 해볼까요? 아, 게인을 좀 더 넣고. 좋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 50 스트라토캐스터 색상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치고 연주하고 있는 이 색상이 아틱 화이트고요. 투 컬러 선버스트 그리고 블랙 그리고 캔디 애플 레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딱 그 블랙 보면 진짜 그 블랙키 같은 느낌 딱 나요. 그리고 이 아틱 화이트로 또 레일 하시니까 또 화이티라고 해야 되겠네요. 화이티. 네. 예. 네,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반주에다가 들어보겠습니다.
마샤.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네. 야, 이건 펀치력도 있네요. 아, 좋네 이거. 이게 예전만큼 그 그냥 메이플이라고 해서 그 밑단 없고 그 위에만 신경적인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운드 기조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네,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옛날 그 말라비틀어진 식빵 같은 말라비틀어진 사운드 식빵 같은 소리 네. 말라비틀어진 식빵 사운드 그렇죠 네 예.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리겠습니다. 에릭 크랩톤 좋아하시고 저 데이비드 길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하십시오. 가격 비쌉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이 색깔에서 나온 소리일 수도 있어요. 너무 기타가 잘 만들어져 있고 좋습니다. 야.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에릭 크랩톤이라도 이거 줄 것 같습니다. 한 줄.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레일라 치셨을 때 풍성하게 묻어나오는 사운드가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메이플이라도 굉장히 사운드가 풍성하고 어느 정도의 기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네, 보여주는 네.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년대 화이트 크림치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화이트 크림치즈, 예. 네. 필라델피아산 원래는 말라비틀어진 식빵 에디션이었는데 이거 좀 좋네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신다네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네,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점수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선생님은 50년대 메이플 지판의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네.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뷰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6070 올라가면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지. 네. 요 뭐, 세팅을 일단 안 변화시킬 거니까요. 네. 사운드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60의 저런 로즈드 지판을 싫어하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화이트에는 로즈가 또 이뻐요. 그렇죠. 딱 달려있는 네. 거. 우리가 예전에 5761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는 그런 어떤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한 번도 저희가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적 없어요. 네. 네. 다음 시간에 60에서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이누신 없는데 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요새는 메이플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네, 네. 네. 그 정도는 있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트레디셔널 60에서 네. 또 우리가 요새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네, 그렇죠. 한번 살펴보는 네. 또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